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 리주원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3월 별자리별 운세, 점성도로 보는 별자리별 운세를 여러분들께 제가 3월달부터 달별 운세를 업데이트를 할까 해서 여러분들께 우선은 제가 들고 왔고요. 자, 지금 우선은 지금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약간은 어려운 시국에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지난해에, 그러니까 1월 달 말에 목성과 명왕성, 그리고 토성과의 어떤 별자리들이 전부 다 염소자리 안에 지금 이렇게 보면 위치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게 일어났냐면 이 명왕성과 거기에서 명왕성과 여기 있는 이 명왕성과 여기 있는 토성이 지난번에 이제 컨정션이라고 해서 합체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좀 특이한 일이, 특별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점성학에서는 약간 예견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좀 큰 전염병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오게 된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초보 점성가인 제가 보기로는 지금이 또 2월 우리가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우선은 이 수성이 지금 역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월 17일에서 3월 10일까지 수성이 역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 태양이 지금 물고기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성이 물고기 자리에 있는 것과 이 태양이 물고기 자리에 있는 것은 두 개 다 사실은 행성들이 좀 힘이 없고, 물고기 자리 자체가 약간 영적이고 몽환적이고, 거기에다가 사람의 어떤 경계선을 뛰어넘는 별자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은 질병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조금 추적하기가 좀 힘들거나, 아니면 경로를 정확하게 밝힐 수 없거나, 좀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수성이 또한 역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정보 오류라든지 거기에서 서로 전달하는 거, 이런 것 속에서 전부 다 오류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태양이 또한 물고기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이 해왕성이 이쪽에 같이 있음으로 해서 전체적인 게 좀 약간 흐려지고, 그리고 패턴을 알 수 없고, 자, 그렇게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성학적인 견해로는 수성이 우선은 역행을 멈추어야 하고, 거기에서 태양이 이 양자리로 넘어와야 모든 게 조금은 어찌 보면 진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원천적인 것은 이게 목성이 지금 계속 여기에 자, 염소자리에 머물고 있고, 자, 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별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대구의 교회 사건도 그 교회에 의한, 어떤 종교에 의한, 그게 문제가 되는 약간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게 이 화성이 거기 지금 같이 있음으로 해서 화성은 투쟁의 별이고, 뭔가 싸움과 다툼의 별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아마 조금 더 가중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2020년 자체가 이거 지금 목성과 명왕성이, 그리고 토성이 잠시 물병자리로 넘어가긴 하지만 어차피 지금 항궁 안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염소자리 별자리 자체가 조금 보수적이고 자기 나라 위주이고, 자, 그런 어떤 별자리를 상징하게 되는데, 이게 사건이, 이런 사건이 터짐으로 해서 해외의 어떤 교류나 소통 자체가 끊기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자, 그리고 2020년하고 2021년 자체가 경자년, 사주적으로 보면 신축년이 되게 되는데, 그때가 경제적으로 조금 위축될 것이다. 자, 이런 예측이 사실은 있었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정말로
좀 위축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 거라는 거는 사실 우리 인간은 어찌 보면 조금 예측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좀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1차적인 제가 보는 견해로는 3월 10일 또는 3월 20일이 넘었으면 조금 뭔가 맥락을 잡지 않을까, 이 질병에 대한 거 잡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올해 내내의 어떤 이슈나 화두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초보 점성학자로서 한번 해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3월에 어떤 별자리의 일정을 조금 알려드리면,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성이 지금 여기 수성이 이 지금 잘 안 지워지네요. 지워지는가 제가 한번 보고요. 자, 수성이 수성 자체가 잠깐만요. 그럼 요거를 다시 하고 여기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럼 깨끗한 게 나오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수성이 그리기로 다시 들어갈게요. 수성이 여기 지금 물고기 자리에 수성이 지금 있거든요. 자, 있게 되고 그러면은 수성이 지금 물고기 자리에서 역행하는 것이 가장 사실은 큰 이슈다. 그래서 그것이 2월 17일에서 3월 10일까지 수성의 어떤 그것이 우리 별자리들마다 약간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게 우선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태양이 지금 지금 그 물고기 자리에 있죠. 그것이 우리가 3월 20일이 되게 되면 양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태양의 출발이 양자 충분점이라고 해서 요 태양의 새로운 길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3월 20일 경 되게 되면 태양이 양자리로 넘어감으로 해서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 자, 그리고 수성이 3월 10일 경에 보게 되면 그 역행을 멈추게 된다. 자, 그게 이번 달에 조금 큰 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조금 또 큰 게 되냐면, 여기 있는 지금 금성이 있잖아요. 금성이 3월 5일부로 황소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금성이 황소자리로 넘어간다는 것은 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성이 힘을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이 와중에 그래도 좀 괜찮겠죠. 왜? 자기 집으로 들어오니까. 자, 그래서 금성이 황소자리로 넘어가게 된다. 3월 5일부로 넘어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아까 3월 10일 수성의 역행의 종료를 말씀드렸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날이 풀문입니다. 그러니까 3월 10일이 풀문이 돼가지고 보름달이 뜨는 날이거든요. 그게 어디서 뜨냐면 처녀자리에서 뜨게 됩니다. 그래서 3월 6일날 처녀자리에서 달이 뜸으로 해서 우리 처녀자리 분들은 기도를 하면 좋겠죠. 풀문이기 때문에 보름달 풀문 3월 10일. 자, 그렇게 되고, 그러면 3월 10일 날 처녀자리에 보름달은 또 우리가 달기도는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죠. 자, 그래서 처녀자리 분들은 가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면 좋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어떤 일이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잠시 아주 잠시 3월 22일 날 3월 20일 날 제가 20일경에 태양이 양자리로 넘어가죠. 그거를 제외하고도 뭐가 있냐면, 자, 토성이 지금 3월 22일 날 물병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잠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다시 나중에 토성이 역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염소자리로 토성이 다시 돌아오게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토성이 언제 역행을 하게 되냐면, 다시 역행을 하게 되냐면, 제가 5월 11일 날 토성이 역행을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니까, 그러면은, 3월 23일에서,
22일에서 5월 11일까지죠. 그때까지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물병자리에서 잠시 우리가 요게 지금 토성이 머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두 달간 아마 다음 내년 그러니까 토성은 한 집에 들어가면 2.5년을 머물게 되기 때문에 3월 22일에서 5월 11일까지 잠시 내년을 그러니까 2020년에서 2021년에서 2023년까지 해서 그때 2년 반의 어떤 모습을 잠시 두 달 동안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토성의 주인은 토성이 염소 자리에서도 주인이었고 그리고 물병 자리에서도 토성이 주인입니다. 자, 그런데 염소 자리의 토성과 물병 자리의 토성은 완전히 틀리죠. 자, 그래서 토성 자리는 염소 자리에 있는 토성은 뭔가 약간은 보수적이고 자기 것을 주장하고 노력하고 우리 편 제일주의고 이런 것을 상징하게 된다면 물병 자리의 어떤 토성은 노력의 보답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만인을 생각하는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국수주의 이런 거는 좀 안 통하는 시대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어차피 지금 앞으로 물병자리 시대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말로 물병자리 시대로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지 않을까 올해가. 자, 그런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한번 해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3월 지금 22일에서 5월 11일까지 해서 약간 물병자리의 어떤 뭔가 느낌, 토성의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묘하게 또 그 기간에 우리가 선거가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기초현상도 좀 주목해 본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병자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토성이 물병자리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3월 24일 날 뭐가 있냐면 양자리에서 신월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양자리 사도에서 9시 28분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양자리는 자신을 위한 별자리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까지 있던 어떤 무의식들이 딱 빠져나오면서 자신으로 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자리 신을 기도는 우리가 모두 다 자신을 위해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양자리로 24일 날 빠져나오는 기점으로 해서 좀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어떤 행성의 일정 중에서 중요한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월 17일에서 3월 10일까지 수성의 역행, 3월 20일경에 태양이 양자리, 자, 그 다음에 3월 5일에 금성이 황소자리로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또 3월 22일날 토성이 잠시 물병자리로 넘어간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코로나 사태나 이런 부분이 3월 10일이 수성의 역행을 멈추게 되면 약간 맥락이 좀 잡힐 수 있고요. 자, 3월 20일 특히 3월 22일이 지나고 나면 한 두 달간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올해 내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저는 초보 점성학자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로 볼 때는 조금 더 아직은 이슈가 더 남아있지 않을까. 코로나에 관한 거. 자, 그러니까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경제적인 너무 타격이 커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거 타격이 좀 덜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도 지금 장사하고 이런 분들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전제지변의 어떤 사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 속에서 그냥 어쩌면 마음을 한 번씩 내려놓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천체 일정들은 별들의 일정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양자리서부터 해서 제가 차곡차곡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양자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양자리의 주인은 화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화성이, 자기 위치에서 봤을 때, 자, 제가 이것으로 드리는, 그거는 사실은, 점성술 운세는 상승궁을 많이 봅니다. 자, 상승궁은, 자신의 태어난 시간에 의해서 상승궁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타로 운세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 원래 태양의 별자리를 본다. 그래서 다른 건 보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별자리별 운세는 제가 볼 때는 상승궁이 더 우선입니다. 왜? 1궁, 2궁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집이 딱 적혀 있죠. 1, 2, 3, 4. 이게 지금 집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점성술 운세는 상성궁이 더 많이 좌우한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그래도 태양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 상성궁의 별자리도 봐야 되고 태양의 별자리도 참고하자. 자, 그렇게 해서 별자리비 운세를 여러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양자리부터 해서 우선은 설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리의 주인인 우선은 지금 화성이 염소자리 들어왔거든요. 그럼 화성의 위치에서 양자리의 위치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이게 열 번째 방이거든요. 자신은 1의 방으로 보면 이게 12번째, 11번째, 10번째 방이기 때문에 10번째 방은 뭐냐면 자 직업의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커리어의 하우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거기다가 화성이 딱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 행성들이 이 안에 많이 모여 있죠. 자, 그래서 화성이 직업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 조금 시끄러움, 소란스러움이 아마 있을 것 같다. 직업적인 면에서 3월 내내 실수하지 않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뭔가 소리 듣지 않게 조금 주의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 우선 첫 번째 양자리들의 어떤 직업운을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성의 역행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요 양자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12번째 방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냐면 생각의 전달이 잘 안 되고 걱정거리가 많다. 자, 그래서 그리고 양자리에서 보는 12궁은 수성은 뭔가 밝혀지지 않은 영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뭔가 의사소통의 전달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을 수 있고 거기다가 걱정거리가 이상하게 좀 많아져요. 3월 수성이 이제 역행을 멈추기 전까지 조금 그렇게 될 생각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3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수성이 이제는 멈추기 때문에 괜찮게 되죠.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양자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금성이 그래도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빛나는 것 그리고 사랑받는 것 그리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3월 그러니까 2월 말에서 3월 내내 있었는데요. 금성이 3월 제가 5일부로 요 금전의 하우스로 넘어간댔죠. 자 그러면 금전과 관계되면서 뭔가 돈을 아름다움에 대해 돈을 지출하거나 아니면은 아름다움으로 돈을 벌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죠. 자 그래서 금전운은 아름다움과 관계되면서 돈을 벌거나 쓰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태양이 또 양자리와도 조금 관계가 있죠. 그게 지금 12궁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양자리로 넘어올 때까지는 우리 양자리 분들이 조금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 양자리 분들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일을 조금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언제부터? 3월 20일부터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양자리 분들은 지금 10하우스에, 그러니까 직업의 하우스에 많은 에너지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올해 내내 직업과 자신의 어떤 내가 경력, 커리어, 승진 이런 문제 가지고 올해 내내 이슈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지금 화성이 어차피 지금 60일간 그 안에 머물기 때문에 잘 하셔야 돼요. 뭔가 처신을 좀 잘 하시고 분노도 좀 조절하시고 그런 것을 잘 하셔야 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양자리 분들. 자, 그래서 자, 애정운은 그래도 10하우스에 있고 애정운은 금전의 하우스 있기 때문에 애정은 뭐 크게 문제는 없다. 자, 그렇게 보이고 애정적이면은 오히려 전칭도 지금 이궁에 와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애정적이면은 이번에는 좀 순탄하리라.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주변 사람과 소통 전달하는 거, 그리고 막연한 불안과 걱정 그런 것을 조금 덜어버리자. 자, 3월 달 운에는. 자, 그래서 양자리 분들, 자, 3월 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가 되죠. 자, 황소자리는, 보게 되면, 자, 황소자리는, 자, 너무 색깔이 비슷한가요? 그러면은 황소자리는 파란 걸로 해볼까요? 자, 황소자리는 여기 있죠. 자, 황소자리에 금성이 이제 이렇게 딱 요로 딱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면 좋죠. 이제 주인인 금성이 3월 5일부로 자기 집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이제 빛나는 거죠. 자, 그래서 좋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금전적인 면, 사랑적인 면, 뭔가 자신을 빛내는 것, 이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성이 지금 여기서 역행하고 있죠. 그게 11하우스입니다. 그러면은 11하우스에서 수성이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말이 와전이 되거나 똑바로 전달이 안 되거나, 자,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수성의 역행함으로 주변인과의 소통이 정체 현상이 보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주의해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염소 자리에 화성이 있다는 뜻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보면 뭐가 되냐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종교와 학문의 방이거든요. 그래서 화성이 염소자리에 있음으로써 학문의 연구, 발전에 대한 연구, 욕구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깊이 연구하고 싶은 것들, 조금 과열차게 에너지를 담아서 연구하고 싶다. 자, 요런 마음이 우리 황소자리 분들에게는 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쨌든 3월 5일부로 금성이 들어오니까 좋다. 가 되고, 자, 그리고 3월 10일에 풀문이 여기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황소자리 입장에서 보면 풀문이 3월 10일 풀문을 기점으로서 사랑의 정확한 갈림길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게 지금 오궁이 되죠. 자, 그럼 오궁이면 사랑을 상징하는 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랑의 정확한 갈림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3월 22일을 기점으로서 직업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자, 3월 22일 기점으로 왜 직업 변동이 생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초성이, 자, 여기로 딱 와버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토성이 여기로 오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3월 22일을 기점으로서 직업 변동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두 달 동안 머물게 되고, 자, 그리고 아마 조금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뭔가 해온 게 있다면 아마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작용이 나올 것이다. 두 달간. 그래서 황소자리의 직업운은 3월 22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좋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또 자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가 됩니다. 자, 쌍둥이 자리들은 쌍둥이 자를 또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연두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쌍둥이 자리는 이 자리가 되죠. 자, 그래서 쌍둥이 자리가 사실은 지금 수생이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디서
물고기 자리에서 역행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게 직업의 방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사회 불안에 지지 말고 수면과 휴식을 잘 취하자. 쌍둥이 자리 분들 역행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 있죠. 자신의 주인인 수성이 17일부터 2월 17일부터 직업의 방에서 역행한다. 직업적인 면에서 정보 전달, 언어 전달 등의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컴퓨터 같은 거 자, 업데이트 좀 잘 해두시고 자 그런 거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상하게 저도 쌍둥이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좀 우울합니다. 마음도 우울하고 내가 갈 길에 대한 약간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제가 쌍둥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수성이 순행하는 3월 10일이 되면 마음에 안정감을 얻을 것이다. 자, 우리가 3월 11일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화성이 타인의 금전방에 자 쌍둥이 자리는 사실은 올해 내내 이 사수 자리의 금전방에 지금 요게 많은 행성들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의 작용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하는 말이지만 자 타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로또 이런 거 되죠.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타인의 재산이라는 거는 남편의 재산도 되고 내가 타인의 뭐 은행, 금융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원치 않는 영향력을 겪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화성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60일간 어쩌면은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는 금전의 불안함을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이 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뭔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있게 되면 쌍둥이 자리 분들은 두 달간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여기에 많은 행성들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쌍둥이 자리들에게는 금전의 어떤 희소식과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이 같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고 자 토성이 지금 여기로 딱 나아가게 되죠.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뭔가 종교의 방이라든지 이런 어떤 직업, 그러니까 학문의 방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조금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어쨌든 화성이 거기에 금전에 타인의 금전의 방에 머물므로 해서 자 타인과 관계된 금전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2020년 내내 타인에 의한 금전에 관한 이슈가 있다. 화성이 팔궁에 있으므로 화성의 팔궁에 있으므로 자군 사고들이나 숨겨진 질병을 주의해야 한다. 자 그리고 애정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왜? 좀 있다가 금성이 요 지금 요로 딱 넘어올 거거든요. 한 달 더 있다가 4월 달 중순경이 되면 쌍둥이 자리에 금성이 넘어오게 됩니다. 자, 올해 내내 사실은 금성이 쌍둥이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좀 희한한 게 나중에 발생합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화성이 팔궁에 있으므로 자군 사고들이나 숨겨진 질병을 주의해야 하고 자 그리고 사고도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정운 아직 때가 아닙니다. 한 달 더 기다려야 합니다.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큰 것은 타인의 방에 타인의 금전의 방에 지금 이게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조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금전의 어떤 관리를 철저히 한번 해봅시다. 쌍둥이 자리 분들. 자 다음에는 개자리. 자 개자리 또 한번 해볼게요. 개자리는 제가 보라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개자리는 여기 있죠. 자 그래서 개자리 금성이 개자리 개자리의 인기를 높이고 있다. 요리고 보면 자 개자리에서 보면 11궁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공적인 하우스에 자 그러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방이죠. 자 그래서 개자리 분들은 이번에
연예인 같은 연예인들 혹시 계좌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람 사랑을 많이 받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뭔가 보이고 드러내고 하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3월 달 내내 3월에서 4월 사이에 상당히 긍정적인 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래서 금성이 계자리의 인기를 높이고 있다 주변 사람에 의해서 인기가 상승한다 수성의 역행이 요 구하우스에 있게 되죠. 수성의 역행은 이제 구하우스에 있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우리 계자리 분들은 굉장히 감정의 영향력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하우스에 일어나게 되므로 구하우스는 뭐냐면 종교의 하우스가 되고 거기에 그 종교 하우스고 뭐가 자 비는 하우스죠. 그리고 그러니까 12하우스는 이게 약간은 영적인 거라면 9하우스는 드러난 종교를 상징하는 하우스입니다. 자, 그래서 수성 역행이 9하우스에서 일어나므로 심리적인 불안함이나 종교나 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자, 그래서 근데 또 자, 계자리 입장에서 보면 올해 내내 상대방의 집에 많은 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보다 우리 계자리 분들은 원래 감정이 풍부하시고 거기다가 타인을 배려하시는 분들인데 요게 지금 올해 내내 상대방의 방에 요 계자리에 행성들이 모여 있음으로 해서 아마 그것이 조금 더 가중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주변 사람의 주변인 동업자 파트너들에게 너무 휘둘리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계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 대중적인 면에서 성과를 낼 수 있고 또는 긍정적이다. 자, 금전의 지출은 삼가하고 체계적으로 하자. 금전의 지출은 조금 삼가하고 자, 체계적으로 하자.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자자리가 되죠. 자, 사자자리들이, 자, 여기 있는데, 지금 보면 모든 자, 별자리들 다 여기에 있죠. 거기다가 사자자리의 주인인 태양이 지금, 물고기 자리에 가 있음으로 해서 힘을 못 씁니다. 자, 그래서,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사자자리의 주인인 태양이 3월 20일 양자리로 넘어오기 전까지, 불안하고 뭔가 짐작할 수가 없다.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짐작할 수 없다. 그리고 건강적인 면도 우리 사자자리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금성이 자, 어디에 들어오냐면 금성이 열 번째의 방으로 들어오므로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수성의 역행의 현상과 태양이 물고기 자리에 있으므로 자, 태양과 그러면 요 사자자리 입장에서 보면 자, 열 번째고 여기다 그리고 사자자리 입장에서 보면 요게 여덟 번째 하우스에 지금 보게 되면 요게 태양도 있고 그다음에 수성도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덟 번째 방을 여러분들도 점성학을 배운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금 모르는 영역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두려움, 그리고 건강적인 면도 조금 대두되고 그리고 타인의 재산을 상징하는 방이기 때문에 뭔가 사자자리 입장에서는 뭔가 불안함을 상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수성의 역행과 태양이 물고기 자리에 있으므로 자, 불안합니다. 그래서 3월 10일 수성의 역행이 멈추고 3월 20일 이후에는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회복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경제적인 전망도 왜 태양이 양자리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9, 10, 11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우리 사자자리 분들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전망도 굉장히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사자자리 분들은 이렇게 보면 자신 입장에서 보면 1, 2, 3, 4, 5, 6. 자, 6하우스에
육하우스에 지금 행성들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집약이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화성이 지금 육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사고를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육하우스는 건강의 방이면서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직업운을 상징하는 방이죠. 자, 그래서 건강적이면 약간은 수술수 그리고 다리를 아프게 하거나 자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고 또는 거기에 직업으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과물을 내는 방이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어떤 것 그리고 올해 내내 그 다음에 건강에 관한 이슈들 우리 사자자리 분들은 올해 내내 2020년 내내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자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가 되죠. 처녀자리는 제가 또 색깔을 조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처녀자리들은 요거를 쓸까요? 자, 그럼 지우개로 요거를 다 지우고 또 해볼게요. 자, 처녀자리들은 주인인 수성이 파트너궁 안에서 뭐합니까? 역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지난 연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연인의 재회나 부활이나 다시 만남이나 그런 데 대한 어떤 소식이 올 수 있죠. 자, 그래서 처녀 자리에 수성이 파트너의 방에서 역행한다. 잊혀졌던 연인에 대한 소식, 파트너에 대한 소식이 올 수 있다. 그리고 화성이 다섯 번째 집에 있으므로 애정의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자, 다섯 번째 방은 개인의 유의궁을 상징하게 되죠. 자, 그래서 멋진 연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미술 작품이나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 있다. 왜? 금성의 영향력으로 생길 수 있다. 3월 10일 처녀자리에 이번에 처녀자리에서 만월이 일어나게 되죠. 3월 10일에 자 그래서 처녀자리 분들은 3월 10일에 자신의 소원을 빌거나 처녀자리에 달이 있으신 분들도 소원을 빌거나 자 만월은 달을 내 몸 안에 가득 받아 안는다고 생각하시고 달빛을 가득 머금는다 생각하시고 자 이루어진 것처럼 또한 감사 기도를 드리면 좋겠죠. 자 근데 이 시국이 하수상해서 조금 괴롭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신의 소원을 우리 처녀자리들은 빌어보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5궁에 지금 5궁에 우리 처녀자리의 행성들이 모든 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처녀자리들은 생식기 자궁 건강을 주의해야 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식기와 자궁 건강을 주의하자라는 생각을 하자. 자, 그래서 처녀자리들은 어쨌든 수성이 역행을 멈추는 그때 3월 10일에 파트너의 어떤 방에 대한 변화가 오게 되고 자, 5궁에 화성이 있음으로 해서 애정사 자, 그런 거 지금 생길 수 있죠. 자,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 자, 천칭자리는 제가 또 펜을 한번 바꿔볼게요. 핑크로 요걸 할까요? 자, 천칭자리 연핑크입니다. 천칭자리는 자신의 별이 짜잔 여기 보게 되면 자, 양자리에 있다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양자리에 있는 동안 굉장히 좋았겠죠. 사랑 운도 좋았을 것이고 파트너 운도 좋았을 것이고 자 그리고 3월 5일부로 이렇게 딱 파트너의 어떤 재산궁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우선은 자신의 별이 금성이 파트너 양자리에 있는 동안에 인간관계가 즐거웠다. 자 건강의 하우스에서 건강의 하우스 여기가 하우스에서 수성이 역행함으로 건강을 잘 살펴야 된다. 직업적인 면에서도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직업적인 면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왜 그럴까요? 직업적인 면에서
봅시다. 왜 직업적인 면에서 실수하지? 아, 자, 여기가, 자신의, 제가 노력에 의한 직업의 궁이라고 또한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성이 역행함으로 해서, 직업적인 면에서, 열심히, 근무하시고, 노동하시고, 노동으로, 뭔가 이룩하시는 분들의 어떤 직업의 하우스를 상징하는 궁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이고, 3월 10일 이후로 모든 것이 선명해지며 파트너의 관계도 선명해진다. 자, 그래서 숨겨진 아름다움에 대한 투자나 그리고 뭔가 숨겨진 왜 금성이 지금 8궁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8궁은 약간 숨겨진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숨겨진 아름다움에 대한 투자나 그런 발견이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이죠. 팔궁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천칭자리 분들은 그래도 뭐 크게 금성이 원래 양자리에 있다가 황소자리에 넘어옴으로 해서 주인이 그래도 제가 볼 땐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 그렇게 금성들은 천칭자리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가 되죠. 자, 정갈자리는 다시 한번 빨간 걸로 제가 해볼게요. 자, 정갈자리는 정갈자리의 주인인 화성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은 3궁에 있죠. 그래서 정갈자리의 주인인 화성이 주변인의 방에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과 조종, 조율이 있을 수 있고 수성이 즐거운 방 5궁에 있으므로 수성 역행함으로 해서 과거의 연애를 되돌아보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금성이 자 어찌 보면 이렇게 탁 보면 금성이 황소 자리에 있게 되죠. 자 그래서 금성이 파트너의 방에 있으므로 연애의 기운이 감돈다. 자 그래서 정갈 자리 분들은 연애는 3월 10일 이후로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나 왜 그러냐면 역행은 혼선을 주게 되죠. 과거의 연인이 연락이 옴으로 해서 혼선을 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쏘가 넘어가지 말고 파트너의 궁에 황소자리 궁에 금성이 넘어올 때 연애를 하면 좋다. 자, 그래서 금성이 파트너의 방에 있으므로 연애의 기운이 감돈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직업적인 면에서는 직업적인 면이 어디로 됩니까? 여기가 되죠. 직업적인 면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것들이 3월 10일, 3월 20일 이후로 해결이 된다. 자, 그리고 소통되지 않는 것들은 3월의 중반 이후로 해결이 된다. 자, 그래서 뭔가 다들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리고 역행을 일어나지 않음으로 해서 뭔가 괜찮아진다. 이 말로 들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부 다 우리 화성 우리 정갈 자리 특히 주변인과의 어떤 뭔가 다툼, 조율 이런 것을 조금 주의할 필요 있고 연애운은 3월 20일 이후로 짧게는 3월 10일, 3월 20일 이후로 좋고 모든 문제들이 3월 중반이 지나고 나면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자,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가 되죠. 자, 사수자리 분들은, 초록색으로 제가 해볼게요. 자, 사수자리 분들은 주인인 목성이 올해 내내 두 번째 방에 있게 되고, 자, 그리고 올해 내내 지금, 사수자리의 금전방에서 행성들이 야단이 났죠. 자,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금전과 관계된, 여기가 전부 다 사수자리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여기 금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로로로로 거기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금전에 관한 일이 많죠. 화성이 같이 있음으로 해서 이번에 금전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하거나 금전에 대해서 좀 피곤한 일이 생기거나 자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방에서 화성의 입장에서 보면 사수자리 입장에서 보면 네 번째 방에서 수성이 역행이 일어남으로 해서 가족에 관한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뭐 결혼한다 안 한다 이사한다 안 한다 막 그런 거 있죠. 자 그래서 뭔가 가족에 관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자, 여기도 3월 10일과 3월 21일 이후에는 상황이 긍정적으로 되고 정리가 될 것이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람들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직업적인 면에서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람들. 자, 사수자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쌍둥이 자리가 되고 여기에서 여기도 뭔가 긍정의 작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금성이 요로 넘어옴으로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3월 후반부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이다. 자, 아주 좋겠죠. 자, 그리고 우리 사수자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4월 달에는 파트너의 방에 금성이 지금 넘어와서 오랫동안 장기 체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사수자리 입장에서 보면 파트너 궁에 좋은 어떤 기운이 있어서 올해 내내 사실은 사수자리 분들이 연애운이 좋죠. 나중에 좋을 것 같죠. 근데 계속 역행을 했다가 순행을 했다가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수자리 입장에서 보면 자, 조금 피곤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때문에. 그건 또 우리가 나중에 의논해야 되겠죠. 어쨌든, 자, 3월 후반부가 되면 뭔가 좀 해결이 될 것 같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지금 올해의 가장 주인인 염소자리죠. 자, 근데 주인이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왜? 이게 요 전부 다 여기 다 모여 있거든요. 여기 다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염소자리의 주인인 토성이 잠시 지금 요를 탁 벗어나죠. 자, 벗어나게 되고, 자, 벗어남으로 해서, 자, 금전에 관한 뭔가, 이슈가 이번 달에 약간 있을 수 있겠죠. 3월 22일부터 해서, 그 토성이 글로 옮겨감으로 해서 금전의 방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염소자리들이 3월 22일에서 아까 5월 13일까지인가요? 그때까지 뭔가 금전과 관련된 어떤 일들이 있지 않겠나. 긍정일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식이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염소자리들은 기회를 향하여 행동하자. 근데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여기에 자, 여기 있기 때문에. 자, 그게 뭡니까? 자, 화성입니다. 여기에 화성이 있기 때문에 언어를 조심하다. 그리고 자신의 별자리 안에 행성들이 집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주도권이 있으나 다 가지고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자, 그리고 의사소통의 방에서 수성이 역행함으로 여기서 역행하죠. 자, 사마우스에서 역행함으로 해서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역행함으로 자신의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듣지도 못하고 전달도 안 되고 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3월 10일, 3월 20일 이후로는 회복이 될 것이다. 3월의 후반기는 가족의 주거, 이사에 관한 문제가 대두된다. 왜요? 그거는 여기 딱딱 보면 태양이 여기로 딱 이사를 가죠. 염소자리에서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대두될 것이다. 자, 그리고 3월 후반기에 애정운이 상승된다. 왜요? 자, 금성이 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럼 오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정운이 상승된다. 그래서 염소자리들은 이 와중에 괜찮습니다. 왜? 자신이 그래도 모든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염소자리 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자 우리 물병자리들은 초록색으로 제가 해드릴게요. 자 물병자리들은 금전에 관한 정보를 주의해야 된다. 왜요? 자 지금 수성이 금전의 방에서 역행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금전에 관한 정보를 주의해야 한다. 수성의 역행이 금전의 하우스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금전에 대한 정보 운영을 주의해야 된다. 또 자, 물병자리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12번째 방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의식의 방, 그리고 세상에 나오기 일보 직전의 방, 12번째 방에 많은 행성들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우리 물병자리 분들 올해를 잘 참으면 우리 물병자리 분들 행복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별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불안함과 답답함을 주의해야 하고 건강도 잘 살펴야 된다. 물병자리 분들도 건강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자, 그래 살펴야 된다. 3월 22일 토성이 잠시 자, 짠! 넘어오죠. 요 방으로 넘어오게 됨으로 해서 새로운 계기를 맞을 것이다. 자, 그래서 두 달간 3월 22일에서 5월 12일까지 토성이 지금 물병자리로 넘어오기 때문에 조금 주도권을 가지면서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 물병자리 분들은 조금 세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조금 주의해서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초조한 마음과 건강에 주의하자.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은 어쨌든 건강에 주의해야 돼. 왜? 12하우스에 많은 것이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좀 주의하자. 물병자리 분들도. 자,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 올해 내내만 근데 두 달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3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괜찮고 왜? 토성이 그걸로 넘어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래도 궁극으로는 토성은 2021년이 되게 되면 무조건 물병자리에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 다른 시대가 열리겠죠.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 올해 내내만 잘 참자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죠. 자, 물고기 자리는 제가 또 무슨 색깔로 해보죠? 노란 거 안 했죠? 그래서 자, 물고기 자리는 여기 있죠.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들은 수성이 자신의 자리에서 역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성이 역행함으로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개자리의 상징인 요 물고기 자리의 상징인 목성이 우선은 11번째 방에 있죠.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해왕성은 자기 집 안에 있죠.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1번째 하우스에 목성이 있음으로 해서 사회적인 어떤 면에서 평가나 이런 거는 궁극으로는 좋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화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 물고기 자리 분들이 잘 처신하지 않으면 어쩌면은 조금 소란스러운 두 달간 그런 걸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에서 수성이 역행함으로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금성이 3월 5일 황소 자리에 들어감으로 친구, 형제, 주변인과의 즐거움이 있다. 자, 그리고 3월 10일 보름달이 파트너십. 자, 물고기 자리에서 보면 처녀 자리에 는 파트너거든요.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 파트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죠. 자, 그래서 파트너십에 대한 어떤 진전이 있고 염소 자리의 행성들은 화성의 진입으로 염소 자리의 행성이 화성이 진입함을 됨으로써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트러블이나 말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처신해서 우리 물고기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3월 20일 이후에는 금전에 관한 밝은 전망이 있다. 이렇게 보이죠.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은 물고기 자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로 금성이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은 요게 또 괜찮은 거죠.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 보면 여기도 있고 금성 여기 또 넘어오게 되면 자, 그거는 크게 제가 볼 때는 괜찮으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3월 20일 이후로 해서 금전에 관한 밝은 전망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자, 별자리별 3월 별자리별 우리 점성술로 보는 운세를 여러분들께 우선은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이거는 상승궁도 참고하시고 1순위는 사실은 상승궁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순위는 태양의 위치도 참고하자. 자, 그렇게 참고해서 지금 제가 보는 어떤 아까 견해도 말씀드렸지만 3월 20일이 넘어서야 모든 면이 아마
또 그리고 3월 22일 날 토성이 물고기 자리로 넘어감으로 해서 약간 1단락이 되는 1단락, 그러니까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1단락 되는 어떤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어쨌든 우리가 건강을 1순위로 삼아야 되죠. 자, 경제가 괴롭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건강을 1순위로 삼고 우리가 이 위기를 잘 넘기고, 자, 그리고 4월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편안하고 안녕하고 건강하고 자, 행복한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